여기는 싱하이타차오 성해대교 바다를 가로질러서 다리를 놨습니다. 우리나라 인천 공항가는데 인천대교처럼 대통한 그런 것 좀 아세요?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됐죠. 가로등 위에 한마리 씩 치고 있네요. 갈매기인지 저기 손같이 보이는 데가 옛날에 두 개 있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해서 호텔로 드디어 바닷가로 한번 왔습니다. 대르는 차 타고 5분만 가면 바닷가예요. 네. 중국에 온 지 2주 만에 왔네요. 그것도 주말에 차 막히는데 비도 오는데 지금 비가 금방 그쳐서 다 젖은 상태고요. 여기는 옛날부터 제가 자주 왔던 데예요.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잘 모르는 데예요. 대련 앞바다입니다. 저기 용도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죠. 저 근처에 보면은 조그만 새끼 개, 조그만 개들도 많고요. 저기도 다 막아놨네요. 제 옛날에 왔을 때는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. 여기 미역이 바다로 바다에서 밀려왔네요. 그래서 미역들도 많이 따갖고 그래요. 홍합도 아까 어떤 아줌마 많이 따갖고 하고. 저 아저씨는 뭘 땄나? 하여튼 와서 여러 가지를 따서 가네요. 와. 홍합이요? 살았어? 봐봐. 오, 홍합. 이야. 홍합. 海里把它吹上来了。 오, 진짜네? 홍지조. 오늘 저녁은 홍합탕이다. 또 한 마리 잡았네요. 小心屁股，哎呦，身上湿了，没有衣服哎。你看啊。太湿了。我不算拿破的，那个我都不敢穿，有没有？有的。但是비가와서그런지사람이별로없어요다행으로수영하는 사람도 있고